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장을 돌아보면 바다 쪽에서 뿜었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해운주도 급등을 네. 했고 조선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좋았던 하루였는데 오늘 조선주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을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엔 어게인 2005? 2006? 옛날에 생각 났어요. 예, 그때 2005, 2006 이때 한참 저기 그저 그 정리식 펀드 바람 불 때. 그렇죠. 예. 예. 그때 가장 뜨거웠던 쪽이 그 시클리컬 이쪽이었죠. 차화정 장세 나오면서 뭐 조선주 뭐 이런 굴뚝주들 다 강했던 그렇죠. 흐름들인데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 잘 보자 라고 했던 부분들의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조선주에서 또 변화가 나온다. 라는 관점 쪽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강하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조선주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 보고 또 투자할 거 없나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주가 일단은 지금 지수와 흐름을 봤었을 때 지수가 정체를 받는 시기에 조선주가 이번에 셌습니다. 특히 어떤 경기 민감주 성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선주 자체적으로도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지수를 선방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위쪽에 위치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운수 장비다 보니까 단순히 조선업종은 예 아닐 수는 있겠죠. 네. 자동차도 껴있고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좀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의 힘으로 운수 장비 업종 자체가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배경은 또 하나로 보게 되면 조선주는 항상 유가와 거의 또 비슷하게 움직이죠. 특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들과 함께 경기 민감주가 같이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은 게 이제 유가의 동향들인데 좀 더 미세하게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운반선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해서도 또 발주가 늘어난다라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60달러대 위쪽에서 계속 지키려고 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측면들인데 뭐 수에즈 운하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좀 연장해서 보게 되면 그럼 유가와 한국 조선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지금 유가가 즉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란색인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동행했던 측면들이 과거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어떤 유가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 약간 좀 늦었죠.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변화를 계속 따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쪽인데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어떤 상관관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유가가 고점권역에 계속 위치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보다 좀 미진했던 조선주가 그나마 좀 변화가 나올 시기가 됐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실 그 수준 물량들은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었는데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던 오명 중에 하나는 저가 수주를 해온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성과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때요? 네. 일단 보통 보면은 조선사가 가장 중요한 건 수주가 잘 돼야 되죠. 네, 그게 어떤 Q라는 의미 쪽에서 수주가 잘 되는데 그동안에 약간 좀 부진하게 바라봤던 쪽이 수준은 잘 돼도 그다음에 P라고 하는 그 조선가 지수가 같이 올라와야 의미 있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게 아니냐라는 쪽이었는데 이제 신조선가 지수도 올라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P와 Q가 다 맞아지는 구간이죠. 그러면 수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작년 최근에 나왔던 흐름보다는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기별 수주금액 추이입니다. 이 조선 3 그러니까 정확하게 4사죠. 예, 4사 같은 경우
최근에 2020년 작년 말부터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도 거의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간다는 쪽에서 잘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 추이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었죠. 재미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뭐 탱커나 벌커 모두 다 좋은 모습들이죠. 컨테이너선까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도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뛰기 시작하죠. 그런 분야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네. 수주도 잘 되고 있고, 그럼 그 수주가 좀 부문별로 다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이외에는 어떤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스웨즈 운하 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말이 많았던 그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죠. 네. 그쪽에 어떤 배를 건조를 일본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일본이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컨테이너선도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발주량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올해도 상당히 과거에 못 보던 수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CFI라고 하는 운임이 저렇게 좋은데 선사 입장 쪽으로 이렇게 좋은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많이 늘리는 경향들이 나오겠죠. 좀 늦다고 하더라도 하자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또 중요한 거는 국내 선사들이 강점이 있는 LNG선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한 앞으로 2, 3년 정도까지는 좀 더 못 보던 수치가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LNG선의 강점은 한국이 거의 독식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좀 아쉬운 측면들로 하나만 보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아까 어게인 2005년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가 지금 회생으로 차지했던 부분들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에 거의 사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턴키 프로젝트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조선사 입장 쪽에서는 돈이 많이 됐는데 네. 지금 이게 안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때만큼의 수익성을 논하기에는 약간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를 차지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즉 그때 보여줬던 어떤 해양 플랜트 대신에 이제는 제가 보기엔 친환경 쪽이 아닐까.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노후 선박 같은 경우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노후 선박 비율이 상당히 한 30%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교체하는 수요와 같이 맞물리는데, 또 노후 선박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젤도 친환경 디젤 쪽으로 바꾸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답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의 레벨업은 또 시도가 되겠죠. 그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에코선. 그렇죠. 예, 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사실 알게 모르게 최근에 조선주 주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관련주들 동향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한번 보게 되면요. 근데 조선주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올해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보다 약간 이제 수주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벌써 한 2, 3년 전 정도에 나왔던 수주 부분일 거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과 함께 변화를 보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사들의 실적 흐름들은 다 좋죠. 다 뭐 200%까지 뭐 1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좀 아쉬운 거는 말씀하셨듯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저가 수주 때문에 아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관점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란 쪽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PR을 계산하는 쪽은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서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의 수주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아직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와 어떤 신조선가 지수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발주하는 부분들이 한 2, 3년 후에 반영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많이 좋아지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측면들도 좀 높죠. 몇몇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을 빼고는 어떤 변화는 요즘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또 하나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름이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적도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수주 많이 되는 상황에서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지금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네, 투자 전략 관점에서 정리 좀 해볼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뭘 사야 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반적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실적 동향을 보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체력이 좋아진다라는 중기 관점 쪽으로 접근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양 플랜트가 뺀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유가, 뭐 수주 이쪽은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선 4사 중에 그나마 그래도 실적 안정성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미포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거에 보여줬던 실적이 어느 정도 조선 쪽에 암흑기였던 때도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좀 약간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미포조선을 그나마 탑픽으로 네 개 회사 중에서는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그 기자재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세진중공업이 눈에 띕니다. 이 데크하우스와 LPG 탱크 이쪽도 계속 LPG 탱크 쪽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을 보면서 약간 삼강 M&T의 느낌이 납니다. 이 해상풍력 관련된 쪽의 변화를 또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산업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지금 조금 빠르게 움직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은 좀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HSD 엔진이라는 회사인데, 세계 제2, 2위의 저속 엔진 쪽에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친환경 디젤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관된 최대 주주죠. 인화전공도 같이 연결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쪽도 한번 찾아보면은 또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조선 기자재 쪽도 늦었지만 움직이는 관점 쪽의 변화들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주말 동안에 뭐 저기 그 수주와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조선산업 내부에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다시 그 재상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분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제 수주하고는 좀 다른 또 아직까지 여전히 구조조정 마무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각자도 살펴서,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네. 회사 측에서 알려주셔야죠. 좀 봐야죠. 네. 아까 이제 플랜트는 아직 이제 수주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에코선 쪽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갑자기 생각난 게 IMO 2020에, 그렇죠, 따른 우리 조선업체들의 수혜 사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네, 아마 그게 이제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나올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때 얘기 만참 나오다가 뭐 한 1, 2년 유예 쪽으로, 네네, 나왔던 모습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잠잠해지고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나올 부분들인데, 그게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선사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정유화학 섹터들 이쪽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분석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거기까지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또 얘기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네, 그게 최근에 수소 추진소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항구 쪽에 들어갔을 때 저기 오염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연료를 이온화해가지고, 네, 항구에 들어갈 때는 친환경을 쓰고 먼 바다에 나왔을 때는 이제 덜 친환경을 쓰고 하이브리드인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뭐 그것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네, 이야기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